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 부회장 김재진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5대 범죄 유형을 발표하고 엄정한 수사와 범죄 수익의 철저한 추적 및 박탈,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들 5대 범죄 유형은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사례 중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답사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들 5대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이용자께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재진의 CS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유형은 신기술 개발을 빙자한 사기 행위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3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높은 투자 수익을 믿기로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 판매 조직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기를 공모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면세점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코인이 일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고 국내 유명 거래소에도 상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8개월 사이에 20여 명으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전에 없던 신기술이며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란 검증된 것이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 아이템 역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그 투자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투자자 스스로 엄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닥사 회원사들의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디지털 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우선되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고지문이 상시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NFT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특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다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투자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 유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 행위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원도 야산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고 속이고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며 이를 구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혹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의 고령자로 그 수는 약 4,90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조사 결과 정작 A씨에겐 땅 소유권조차 없었고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테마파크를 유치할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땅 쪼개기와 투자 설명회 그리고 기획 부동산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고전적 방식의 사기 범행에 디지털 자산을 끼워 넣어 그 실체를 호도하는 다양한 신종 범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이나 상장 예정 같은 자극적인 용어에 현혹되지 않고 제안받은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의심거래보고라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에는 신고가 수리된 적법한 거래 사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만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허위 내용의 코인 판매 사기 수법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특정 코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총 8,550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인 A씨 등 두 명이 구속되고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특정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9%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고 원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무려 8,550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한 후에야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중 141명은 약 359억 원을 현취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과금 결제 시스템이라는 그럴듯하지만 허위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며 특정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투자를 유인한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것이 특정 코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방식의 투자 권유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투자 또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기 전 기존 담당 기관이나 수사기관, 법률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성은 없는지,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당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